아, 좋다. 프라이팅이야. 우리 정인이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수업이고 뭐고 뭐 모든 작업이나 그림 그리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다 컴퓨터방에서 기계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맨날 앉아있어요. 운동도 못하고 이래서 엄마는 다이어트 부종 관리를 하고 우리 딸은 이제 굳어있는 몸을 이완시키는 중요한 시간이라 같이 파트너십으로 이제 몸을 푸는 거죠. 네. 등 대주시고 자 엄마랑 똑같이 더 자 그리고 팔을 옆으로 펴주세요. 왼쪽 위쪽부터 갈 거야. 넌 오른쪽이구나. 자 시작 이렇게. 와 저 같으면 귀찮아서 안 한다고 할 텐데 진짜 와 원래 따님이 진짜 안 귀찮아 하나요? 처음에는 엄청 싫어하고 귀찮아 했는데 요즘은 자기가 필요한 걸 느끼는지 스트레칭 하고 나서 시원하니까 자기가 좀 이렇게 잘 따라주고 예, 좀 이렇게 해주는 편이에요. 일단 아무 말도 없이 따라하는 거 보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. 자, 그 상태에서 허리 펴고 엄마가 이미 고관절 누르고 근데 정말 두 분 다 유연한데요? 시원한데요? 내가 보고만 있어도 시원하네요. 너가 내려갈 때는 들이마시면 안 되고 내쉬면서 내려가야 돼. 잡고 시작. 자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. 저러고 저러 스트레칭을 같이 당겨주면 진짜 시원하잖아요. 이게 스트레칭 되니까 훨씬 재밌고 이게 어깨에서부터 가슴, 허리, 골반, 교정까지 스트레칭 되니까 이거는 정말 많이 할수록 좋아요.